네, 서울 석촌동 지하차도 근처에서 발견된 거대 싱크홀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난 건 지난 5일. 지하차도 입구에 지름 2.5m, 깊이가 10m나 되는 구덩이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임시 복구 작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여 뒤 지하차도 아래 중심 부근에서 예상치 못한 거대 굴이 발견된 겁니다. 그 L타워 근처 9호선 옆에 싱크홀을 조사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싱크홀이 문제가 아니라 웬 땅굴과 터널이 발견된 거거든요. 아니 저거는 누가 봐도 깎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왼쪽은 절삭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위에는 아 그거 한 거네. 완전 직각이네. 모양이 이게 모양이 아무리 봐도 누가 판 터널 같단 말이야. 네. 당시에 발견된 굴의 길이가 무려 80m고 높이가 4~5m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저 안에 아마 수백 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저 모습을 보라고. 네. 천장아지가 인공 구조물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자연이다 하더라도 왼쪽 있잖아요. 여기 토끼도 토끼 구조물이거든. 네. 근데 바닥도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맞아요.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생길 수가 있어. 이게 남쯤 탄골이 결국 북한에서부터 파고 내려와가지고 서울을 관통해가지고 소름 돋았어. 잠실까지 간 거야. 잠실까지. 네. 잠실까지 통과해서. 나는 음모론이 이제 막 떠돌았죠. 중간에 막혔나? 아 무서워. 자 이런 의혹들이 붙는 이유. 실제로 남북 역사 속에 남침용 땅굴이 공식적으로만 4개가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4개나. 지금 보니까 이게 하늘은 공군이 지키고 바다는 해군이 지키고 땅이야 육군이 있지만 이거 만약에 땅 속으로 들어오는 거면 또 50m 나옵니까? 50에서 멈춰버리네. 돌질 않네. 저 더 가봐요. 더 가서 저쪽으로. 땅굴이 그때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네. 네?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 동공은 이 라인을 있다고 이 라인. 이 라인에서 또 이제 이 밑에도 있는 거예요? 네, 이 밑에가 동공 구간이에요. 이제 동공 구간을 찾는 게 아니라 밑에 지나간 땅굴을 그렇죠, 지금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운이 오고. 네, 온다고 하네요. 지금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와서 한 30m쯤 들어와가지고 320m 2m 3m 4m 5m 6m 이것도 6m입니다. 6m요? 네. 몰랐어요. 36번 기둥 지나자마자 반응이 나왔습니다. 1m, 2m, 3m, 4m. 5m, 6m, 6m. 거기 어딘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m나 되네. 이게 그냥 가면서 재기 때문에. 야, 이놈들 이거 이게 지금 크랙 가능하거든 지금? 계속 이렇게 크랙이 갔단 말이네. 아, 네, 뭔가 지금 크랙 가능을 체크하는 뭔가 저 쟀어. 얘 체크해야 합니다. 얘 땅굴 금간대에서 정확히 크랙이 갔구만. 그러니까 지금 밑에도 크랙이 된 거래. 밑에도 크랙. 옆발 옆까지 가고 여기도 쭉 올라가고
지금 방향은 땅굴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이거든? 이러냐? 지금 삼성에 있었어요. 제가 해외 사업부에. 아, 예. 사우디 리아드 공장한테 있었는데 저도 이제 삼성맨이니까 네. 삼성이 다치는 건 좀 싫고 근데 그때 와서 보니까 9호선 공사 라인에 네. 그 동공이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80m. 네. 근데 그때 그 뭐 박창현 교수나 와서는 뭐 그게 삼성에서 하는데 네. 수평 그라우팅 하는 바람에 그 흙이 무너져서 그게 들어갔다. 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처음엔 자연동굴이라고 그랬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자연동굴이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둘러졌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라인의 도면에 9호선 라인을 쳐놨는데 내가 그때 이 딥스가 안 나와가지고 그게 9호선 라인이 아니지 않냐. 그죠. 왜냐면 여기 서촌호수하고 겹쳐지니까 8호선보다는 밑에 애가 밑으로 9호선에 가야 되지 않아요? 깊이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 열 숫자로 겹쳐집니다. 여기 그니까 네. 이게 여기 보면 보시는데 네. 여기 여기 네. 여기는 안 나왔고 여기가 이제 그 백제 고분 여기 네, 고분. 백제 고분 있는 데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예, 백제 고분 있는 데고 거기에 네. 거기에 이제 석촌 지하차도가 있고 네. 그 밑에 공동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이 한 그 깊이가 한 3-4m 되고 연장이 네. 한 80m 되는 네. 곳이고 이게 네. 지하철 노선이랑은 뭐 8호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8호선은 요 라인으로 지금 그렇지 이 라인이지 이 라인으로 가고 그러면 9호선은 여기서 이 라인으로 가고 열 십자로 겹칠 때 예, 예. 깊이가 더 틀릴 거 아닙니까? 8호선 위로 가요. 9호선이 어떻게 돼요? 8호선 밑으로 가요. 9호선이 더 미칩니다. 미치죠.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락시장에서부터 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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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락시장 8호선이 25m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오니까 여기 한 17m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몰래 쳤다는 네, 8호선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거기 17m 하면 9호선은 그 밑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디 뭐 또 여기다. 여기다가 하시고 여기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하시고 네, 자 이게 8호선이에요 그죠? 이게 9호선이라고 하면 네, 잠시만요 제가 네, 그 위에 네. 직원한테 그 공사 도면을 하나 네, 아 예, 그거 보면 더 네. 확실하죠 그러면 아주 좋죠 아직도요? 네 아직 조사하고 그때 뭐 발표하기로는 그냥 아니, 그거는 이제 1차 아, 조사고요 1차 조사한 거고 2차 조사단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게 한 5월경에 발표될 겁니다. 올 예, 5월 달에? 네네. 지금 뭐 현재로서는 그게 뭐 공사 때문에 그렇다 뭐 자연공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입장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5월경에 발표가 될 건데요. 뭐. 5월경에? 네. 여기는 오래되셨어요? 삼장에? 저희요? 공부과장님? 아, 예, 저는 여기 거의 현장 초이서부터 있어요. 그래요? 그때 저희 왔을 때 못 보셨어요? 예, 저는 못 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한번 여기 밑에 저기 네. 그 밑에 동공에까지 다 내려갔다 왔는데 아, 그러세요? 조사 나왔었어요? 저희가 내가 네. 현장 사무실은 내가 올라왔었어요. 아, 근데 그때 현장 소장이 네 명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때 다섯 번째시죠. 네, 맞습니다. 그 저 여기 세 번째 있던 소장은 해외로 갔어요? 3호선 공사하던 분. 아, 지금은 아마 제가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했어요? 예, 여기 계시다가 싱가포르 현장 가셨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예, 갔다가 이제. 아, 그러면 대기 발령 받은 게 맞네. 네, 전반적으로. 그, 하여튼 좀 그때 내가 네. 이제 그 다음 주 집회를 한 네. 석촌호선에 집회를 할 거거든요, 계속. 네. 근데 그 다음 주에 내가 오겠다. 네. 그게 표시하는 데가 지금 의문을 간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온다니까 그 온다는 날 전날 네. 서울시에서 갑자기 비싼 걸 가지고 밤새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 보니까 프레시 파이프를 벌써 깔았어. 그러고 네. 모래로 싹싹 덮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저쪽 라인에 네. 저쪽 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못 들어가게 해요. 이쪽 라인만 구경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보니까 프렉시블 파이프를 벌써 깔아놨더라고. 저건 케이블 넣으려고 까는 거 아니요. 아니 거기 이제 뭐 때문에 차량 통행을 해야 되니까 네. 차량 통행을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거기 복구를 한 거고요. 아 땅굴 속에? 네 거기를 다 그 안에 어떻게 네. 뭘 복구를 해요? 그 동공? 네 공구리로 다 채워갖고 아 공구리 쳤어요? 네 채워서 뭐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저 프렉시블 파이프를 왜 깔아놨어요? 그래도?
근데 네. 뭐 공사 내용까지는 참... 2인치는 없겠던데 이거 케이블라인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실상 담을 그렇게 내가 그때 들어가니까 네. 케이블을 쓰는 라인을 깔았더라고. 예, 예. 2년 되기 전에 그런 거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죠. 요거예요. 저기네. 요거예요. 요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쭉 지나고 있다가 공동 반대가 한 여기쯤 돼요. 아, 요건 안에 요 위치? 예,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면도고요. 요게 이제 평면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랑 이제 보시면은 이쁜가? 네. 여기가 이제 석촌역이고 여기 이제 아, 여기 이제 이게 보도 그럼 여기 정거장이네? 네, 여기 정거장입니다. 예, 예. 여기가 그렇죠. 그 대명사 나와 있네 여기 네, 보면 여기가 아까 똑같으네 뭐 저기랑. 그런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백제고분이고요. 아, 백제고분 네, 지하차도? 예, 예, 예. 여기가 지하차도고, 요, 예, 요 지하차도 이렇게. 요거네. 예. 요 지하차도 예. 표시구나. 그러면. 그리고 요 정도의 공동이 발생하니까. 예, 요 정도 발견됐죠. 여기서 쭉 이렇게 공동이 그럼 이거 공동 거죠. 발견될 때. 네. 이 공사가 여기쯤 갔었어요? 그렇죠. 지나갔었어요? 예,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고. 예, 한 요 정도 때 했는데, 요게 최초 공동이 그렇죠. 발견했었고요. 싱크홀. 예, 여기 발견하고 나서, 시추조사를 몇 군데 해본 거죠. 예, 예. 네,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시추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밑에 공동이 크게 제일 예. 뭐 나머지는 뭐 조그만하게 생겼고요. 예. 제일 큰 게 한 80m 구간이 80m. 예, 그렇죠. 그게 뭐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이 라인이 그럼 9호선 라인이죠? 아니, 요건 예, 예, 9호선. 9호선 라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9호선 라인의 깊이가 지금 이게 몇 미터입니까? 25m 정도 됩니다. 25m. 천장 그 25m 표시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뭐 23m 23.1 예, 여기는 22m 천장, 제일 깊은 데가 천장 23 네. 여기가 25m입니다 여기가 25, 그, 예. 요게 석순 요게 그 8호선 라인이에요 네, 8호선 라인이죠 네, 8호선은 이렇게 가고 9호선은 이렇게 가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밑으로 간다는 게 맞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25m 밑에네 네, 네 그럼 25m 밑에면 여기하고 요 흙 여기는 높이가 예, 여기는 예. 한 17, 8m 정도 되겠죠. 그럼 9호선 천장하고 네. 이 동공 바닥하고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6, 7m 되겠네. 요거는 한 2, 3m 정도 돼. 2, 3m밖에 안 나와요? 네. 아, 여기 여기까지요? 그럼요. 네, 예. 아니 그 밑에 여기, 밑바닥. 여기 밑바닥 있죠, 밑바닥. 동공 밑바닥하고 네. 9호선 천장 상층 예, 상층부하고 고기가. 여기는 한 2, 3m 나올 거예요. 2, 3m밖에 네, 안 돼요? 네. 그래요? 그렇게 2, 3m라면 수평 그라우팅에 깎였다는 얘기는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걸 7, 8m로 봤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지하차도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가고 있고 네. 여기서 한 요 라인이네, 네, 요 라인. 요 정도, 이렇게 났어요. 요거지, 요 자체가 예. 총 한 7, 8m 될 거예요, 여기. 7, 8m? 네,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요게 예. 한 2, 3m 정도. 네, 예, 그렇죠. 요 차이는 한 2, 3m? 4, 5m 네, 나오겠죠. 그 정도 됐어요. 4, 5m. 네. 그럼 4, 5m가 이게 수평 그라우팅에 이렇게 깎여서 들어왔냐, 이거죠. 그라우팅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굴진을 네. 하면서. 실내에서 과다 구출을 했다 이거죠. 과골차로 했다 이거죠. 과골차면 네, 이게 네. 야, 이게 지표면에다 또 깎여 들어갑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게 토압이 있는데 내가 그 토막을 해봐서 토압의 그 진해력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건 논리가 타당성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뭐 서울시에서 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네. 5월달에 발표가 그러니까, 되면 이게 뭐 예 물론 그렇죠. 근데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네. 발표가 분명히 이거 9호선 굴진해서 수평 그라우팅 하니까 이 흙이 깨껴 들어갔다. 그래서 동공이 생겼다 이렇게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와서 도면 보니까 그 당시 도면 이 도면을 나한테 안 내놔주니까 예, 벽에 그린 금액이 이 딥스가 안 나왔어요. 횡단면도가 네. 표시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9호선이냐 이게 9호선은 더 밑에라는 게 8호선 높이 아니냐? 난 그렇게 따진 거지. 현장 소장 그때 자기 대기 발대하니까 말할 수 없다. 그러고만 말았다.